홍산에 로즈우드라고 굉장히 고가 브랜드가 있어요. 이제 그게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뭐 아만의 잔우가 뭐 들어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좋은 일이지만 저는 오픈했을 때를 봐야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우리나라 포시즌이나 페어먼트도 굉장히 고급 브랜드예요. 이게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이게 하향이 돼버렸어요. 광화문에 있는 포시즌이 진짜 포시즌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. 그리고 저 여의도에 있는 페어먼트가 그게 페어먼트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. 정말 격조 있고 너무너무 훌륭한 호텔 브랜드들이에요. 그래서 소식은 좋은 소식이지만 일단 오픈을 했을 때 정말 그 브랜드만큼의 가치를 구현을 해서 오픈을 하느냐, 그리고 그게 수익적으로 장사를 잘 계속하고 할 수 있느냐,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 봤을 때 아 우리가 좀 더 한국 호텔이 개선이 될 수 있는 여지가 가깝구나, 아니면 좀 더 시간이 걸리겠구나,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나올 것 같아요.